안녕하세요. 장보고의 기상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해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완도의 마스코트 소년 장보고입니다. 조선 후기의 왕조기자 문신인 경평군 이세보는 시조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시조 시인이기도 합니다. 459수라는 많은 시조를 남긴 그는 완도군 신지도에 유배됐을 당시 77수의 시조를 지었습니다. 명사심리라는 이름에는 그와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세보의 눈물. 조선 후기 철종의 사촌 아우였던 이세보는 안동 김씨의 계략에 의해 신지도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이세보는 밤이면 해변에 나가 북녘 하늘을 보며 유배의 서름과 울분을 시로 읊습니다. 남풍에 흘러가는 구름은 한양의 천리길이 쉽겠구나.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씻어다 임금님 계신 곳에 뿌려주렴. 언제나 비와 이슬 같은 임금님의 은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노라. 억울한 귀향살이에서 풀려난 이세보가 한양으로 돌아간 다음부터 비바람이 치는 날이면 이곳 모래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 같다 하여 명사심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신지도 선착장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명사심리는 백사장이 넓은 데다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며 백사장 뒤편에 울창한 곰솔숲이 있어 피서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명사심리 해수욕장으로도 불릴 만큼 모래가 부드럽고 깊어 이곳에서 모래찜질을 하면 신경통, 관절염,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숙박시설, 야영장, 식당, 전망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